많이 해. 이게 유형 정리 하나씩 해보고 볼게요. 일단 봅시다. 첫 번째는 덧셈, 뺄셈 해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였던 거야. 지금부터 이제 덧셈, 뺄셈 할 건데 덧셈, 뺄셈에서 중요한 건 그냥 뭐예요? 계산력.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뭐 해볼까? 12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에는 뭐가 될까요? 루트 4를 루트 2로 바꿔야 돼요. 그치. 여기에는 일단 2로 바꿔야 돼. 여기에는 뭐로 바꿔야 돼? 2 루트 3으로 바꿔야 돼. 그냥 2 하나 나오고 루트 2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와요? 3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그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계산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21이 하면 안 돼요? 어딜? 루트 21.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배우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알았죠?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런 거 계산해보자. 그냥 루트 2 있는 거, 루트 2 있는 거 그냥 루트 2 있는 것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뭐예요? 12분의 몇이니? 12분의 9. 9잖아, 그지? 12분의 9에서 12분의 5 뺀 거니까 뭐가 되겠어? 12분의 9에서 12분의 5 뺐어요. 12분의 4. 12분의 3. 3분의 1이요. 맞아요? 3분의 1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선생님 지금 요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루트로 묶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했대요. 그럼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했대. 그렇지. 얘는 6분의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6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더하면 6분의 1 되겠죠? 그죠? 얘는 6분의 1 뭐가 되겠어?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A라고 둔 거고 여기 얘를 B라고 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됩니다? B1이 아니 아 그 3분의 1을 그 3번 3번 맞아. 쌤이 번은 맞죠? 됐습니다. 넘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간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풀어요. 일단 제곱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루트가 없어요. 그냥 없애면 돼요. 내가. 그렇지. 절대값. 근데 여기는 근데 그 조건이 없다고. 아, 지성이요? 3이랑 루트 6이랑 누가 크니? 루트 6이 더 커요. 아니, 그러면 3이 더 커요. 3이 더 커요. 이거부터 배우자.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됐나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절대값 뭐가 돼요? 2루트 6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얘는 뭐라고요?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이에요. 오케이? 실수하지 마. 알았죠? 실수 되게 쉬운 문제. 여기 얘, 얘가 크니 얘가 크니? 모르겠어요. 루트 24. 얘는 루트 24고, 얘는 루트 25. 25잖아. 누가 더 큰 거야? 에이. 얘가 더 큰 거야. 이게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요. 음수. 음수겠지. 얘가 더 크자. 기본을 태우자. 태민아. 조용히 하고. 오케이? 됐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풀어주면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나오게 되겠지. 2 루트 6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얘랑 여기 얘랑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얘랑 여기 얘랑 계산했더니 뭐가 됩니다? 플러스 루트 6이 됐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보자.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거 많이 계산해 왔잖아 우리들이. 맞아요? 이거 얼마야? 4832 느겨 4루트? 2루트 끝났어. 됐어요? 네. 왜 저렇게 돼? 4가 16. 그치 16 곱하기 2잖아 그치? 2가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어. 이 4개가 2개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죠? 여기 얘는 5 곱하기 뭐예요? 6 곱하기 9. 6 곱하기 9죠? 그래서 9가 3으로 나가야 돼. 얘는 뭐가 되겠어? 6루트? 54. 6루트? 6.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얘는 49 곱하기 2래. 어떻게 그렇게 7루트 2. 미래야. 마이너스 7루트 2. 플러스 얘는 뭐가 됩니다? 44. 6루트 24. 맞아요. 2루트 6이. 니가. 됐습니다. 네. 재민이 조용히 해. 알았죠? 네. 다시 그래서 윤희 얘랑 합쳐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가 될 거고요. 얘랑 얘랑 합쳐주니까 뭐가 됩니다? 8루트 6. 얘랑 얘 두 개 더해 주세요. 아, 곱해 주세요. 답은 1번. 1번. 어렵지 않죠? 네. 요즘 넘어가. 3번으로 바로 가요. 갈 것 같은데. 그러게. 갈 수도 있을 거 같아. 맞을 다음 문제 16개 넘어요. 어? 16개 넘어요. 16개 넘어요? 한번 가 보자. 자, 그럼 10개만 할까요? 네. 6개만 할까요? 네. 네.
그럼 딱 18개네요. 18개야? 네, 이건 18. 그럼 딱 100만원이잖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자. 유영 쌤,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한다? 6가지만 하신다고요? 아, 네. 8가지. 조용. 자, 봐봐. 자, 이렇게 뭐 정신없이 돼있어. 이거 잘 정리만 하면 되잖아. 천천히 정리해봐. 얘는 그냥 유무티 정리할 거 없지? 예. 얘는 어때? 초 곱하기 5. 5 루트 3. 그렇지? 5 루트 3입니다. 됐어요? 15 곱하기 5는 아무 의미 없잖아. 25 곱하기 3이죠? 25 곱하기 3. 얘들아, 이거 약품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바로 3루트 2 바로 되니? 아, 네, 아세요. 네, 예, 맞아요. 맞아? 3 곱하기 2잖아. 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맞아? 네. 맞아? 얘는 마이너스 3루트 2거든. 됐나요? 네. 그다음에 3루트 3. 그렇지. 여기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고요? 3루트 2.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루트 3. 네, 두 개 방한 거 답은? 1. 그러니까 4번. 오케이. 아니야. 뭐 어렵지가 않아, 그렇지? 그냥 계산. 그치? 사실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다시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하긴 좀 뭐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다 할 수 있어. 근데 계산할 때 좀 그 편히 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씩 소개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뭐가 돼요? 이수이. 오케이, 이수이. 곱하기 얘는 뭐가 될까요? 3루트 6이죠. 3루트 6이 되면 뭐가 되겠어? 루트 6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네. 괜찮니? 네. 그럼 잘 봐봐야죠. 여기서 요거랑 요거 곱하면 6이지. 네. 요거 루트 6이지. 네. 루트 6 이렇게 위로 나. 맞아? 얘 루트 10이거든. 루트 6. 네. 6. 2시 놓쳤대요. 다시 봐봐. 요거랑 요거 곱하면 몇이라고? 6이요. 6이라고. 6은 루트 6의 제곱이잖아. 네. 루트 6이랑 약분시켜버리면 뭐가 되겠어? 루트 6 남겠지 뭐. 네. 그게 두 개 곱하니까 뭐가 됐어? 루트 7. 아, 됐어요. 됐어요? 네. 뺑. 얘는 뭐가 될까요? 바로 봐봐. 2. 아니요, 얘는 루트. 루트 7. 무작위로 치면. 다음, 얘는 뭐가 돼요? 4루트 7. 4루트 7? 네. 16 곱하기 7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6, 17 맞아요? 오케이. 얘는 4루트 7 입고 갑니다.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1루트 마이너스 8루트 3. 오케이. 마이너스 8루트 3. 잘하고 있어. 10이야. 얘는 몇이니? 4, 3, 12. 3루트 2루트 1루트 3이었지 뭐야. 1루트 3이었죠. 1루트 3. 됐습니다. 진짜 힘들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루트 3. 6루트 3. 2루트 7. 2루트 7. 느리야. 3개지? 빨라.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얘들아? 네. 할 수 있지, 지금 할 수 있지. 써야 돼. 뭘 써, 이거? 열심히 해. 다음, 유형 4번. 분배법칙 해주세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분배해봐봐. 어떻게 돼? 요거 요 곱했다. 네. 얼마야? 루트 36이네? 네. 6636이니까 그냥 6으로 하면 돼요. 플러스 루트 36 되겠죠? 네. 그 다음 요거는? 플러스 10이다. 마이너스. 오르트 3. 근데 이렇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너희. 아니, 쌤 너무 빨래. 이제 빠르지? 이건 사실 좀 빠르지.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봐봐. 그냥 제곱으로 좀 바로 쏟아. 요거랑 요거는 일단 66에 36이니까 바로 6으로 나올 거야. 플러스 루트 3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얘를 봐봐. 저 루트 5가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루트 5가 제곱하니까 5가 되니까 2 곱하기 5가 되면서 바로 1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얘랑 봐봐. 얘는 지금 루트 3이랑 루트 5잖아. 아, 그럼 루트 5랑 루트, 루트 5 곱해지면 5가 될 거 아니야. 5, 3, 5, 루트 3 되겠지. 네. 맞아요? 그래서 5, 루트 3이 됩니다.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하면 됩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16 마이너스 2루트, 뭔 소리? 4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나요? 네. 다음. 쭉쭉쭉쭉쭉쭉쭉. 분모의 유리와. 분모의 유리. 자, 유리화 할 때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루트 12, 12 곱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일단 이거 정리 먼저 해요. 그랬지? 정리하면 뭐가 돼? 2루트 3. 요건 뭐가 돼요? 8, 9, 7, 12. 8, 9, 7, 12 맞아요. 3루트 8이요. 3루트 8. 6루트겠지? 왜? 그래, 6루트로 가야 돼. 6루트 2도 되는데. 6루트 2가 되겠죠? 6루트 2. 마이너스 8. 괜찮니? 네. 오케이. 봐봐.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할 수 있잖아. 맞아? 네. 아,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뭐가 됐어? 3 루트 2 마이너스 9가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랑 얘랑 약분할 거야. 뭐 남아요?
루트 3. 루트 3. 이게 루트 6 되겠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할 거야. 뭐 남아요? 3?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아, 네. 맞아요? 네. 얘 3 곱하기 3이잖아. 이거 설명 안 해도 된다며? 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 생각해 주세요. 알았지?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계산을. 알았죠? 편하게 편하게 하려면은 좀 빠르게 빠르게 하시게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유리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유형 6번으로 왔어 벌써.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 오늘? 아, 네. 시험도 봐야 되죠. 아, 이거 하면은 시험이 20문제 되네요. 그렇지. 하자. 이거까지 다 해야겠죠? 한번 해볼까? 아니요. 근데 오늘 그럼 너희들 숙제가 너무 많아져. 그렇지? 그렇지. 라스트는 다 풀어야 되는데. 라스트는 다 했는데. 라스트 다 풀었어? 뭐가 돼 그럼? 푸는 거예요. 어? 푸는 거예요. 라스트는 3단원 다 풀었어요? 몇 쪽까지? 아, 봅시다. 이거 마지막 비용 이걸로 정리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 선생님이. 요거 뭐 간단히 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지? 그럼 간단히 하면 돼요. 그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요걸 여기 중에 쪼개봐. 이렇게 쪼개봐. 그리고 요 약분에서 없어지지? 요거 2야. 이렇게 약분에 뭐 3, 루트 3분의 4니까 유리화해 주면 뭐가 되겠어?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됐나요? 네. 바로 되니? 네.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럼 루트 2가 여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2가 두 개 있잖아. 2로 나가겠지. 2루트 3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얘는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아요. 플러스 2. 1이요. 됐나요?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얘 뭐가 되겠어? 얘랑 얘랑 지금 더한 거야. 얼마나 돼요? 아니 3분의 2 루트 3 됐나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해 주세요. 그럼 몇 번이 됩니다? 몇 번이니? 아니 얘에다가 요거 3배에서 더해달래잖아. 요거 3배하면 마이너스 2죠? 네. 이거 다음은 얼마야? 2요. 1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거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거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 보자. A 먼저 가볼게요. A는 요거 먼저 전개하니까 뭐가 됩니다? 2루트 3입니다.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다음 문제 루트 6이 돼요. 어? 이거 아니야? 아니 제 다음 전문 제품 110인 마이너스 요건 뭐가 되겠어? 루트 3, 루트 3 약분시켜도 되겠지? 네. 마이너스 2루트 6 되겠는지? 됐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할 거야. 루트 3, 루트 3 약분시켜도 되잖아. 그냥 4니까 그럼 플러스 2로, 4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가 돼요? 2루트 3. 4 먼저 쓰자. 4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요. 됐죠? 그 다음 B. B부터. 자, 이거 얼마니? 3, 8, 24니까. 2루트 6입니다. 맞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3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정리해보자. 3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 3에다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6 되겠지. 이거 두 개 뭐 해달래? 더 해달래. 더한 거 없어지고 없어진다 그지? 7이요. 7이다 그지? 아니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시험 봅시다. 뒤에 붙는 거지.